재산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는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논의가 경기 지역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성남 판교에서 열린 토론회를 직접 가봤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함께 보시죠.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 감소 현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살아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와 시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신대 강남훈 교수를 비롯한 8명의 패널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에다가 땅에다가 좀 보유세를 조금 더 부과해서 거기서 세금을 좀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 자신이나 저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저희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의 실직과 경제적 혼란에 대비한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 권역별로 순회하고 있는데 이날은 남부와 서부 다음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토론을 지켜본 청중들도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시기가 적절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민들 설득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느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이미 늦었을. 농민 기본소득과 해외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는 권역별 토론회는 오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집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